여기 보세요. 또 에너지 세이빙이잖아.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소비를 올린다는 겁니다. 맞아요. 이게 실제로 제가 숙소 쓰는데 내가 웃었습니다. 갑자기 이 생각, 아, 내가 진짜 이러면 나도 안 되는데 내가 숙소를 쓰는 데가 있는데 내가 일주일에 3일만 쓰고 4일을 쓰고 3일을 부산에 있고 4일을 여기 쓰고 3일을 여기 쓰면 다른 사람보다 3일을 덜 쓰지 않니? 근데 내가 한 달에 물을 8톤을 쓰더라고. 일주일에 4일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뭐를 쓰면 내가 물을 쓴 게 소비를 8톤을 써요. 다른 집 옆에 보니까 옆집은 둘이가 생활을 하는데 거기가 7톤을 쓰는데 내가 8톤을 쓴 거야. 그래서 난 도대체 내가 뭘 해서 이렇게 8톤을 쓰, 아직도 나는 그 미스테리가 해결이 안 됐어요. 딴 집보다 전기세나 난방비가 많이 나와. 이상하게 물만 많이 써요. 누수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. 새 집인데 누수는 아닌데 아직도, 아이고, 나도 놀랐어. 내가 한 달, 나는 되게 에너지 낭비형이에요. 미안해요. 나 에너지 낭비형이지. 아니 그렇잖아. 아니 도대체 나도 생각해. 아니 내 혼자 뭘 했길래 내가 나 한참 고민했어. 내가 뭘 했지? 밥에 먹는 것도 아니고요. 이거 물론 설거지 같은 건 물론 하지만 하고, 그러니까 많이 물을 적게 쓰는 편은 아닙니다. 근데 그렇다고 내가 8톤이면 3일 안 가면 일주일에 한 달에 20일이면 하루에 8톤 400kg의 물을 내가 써야 되거든. 뭐 하지? 맨날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. 하여튼 되게 웃겼습니다. 당한 건가?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웃겼던 게 내가 몇 달치를 다 봤거든요. 근데 평균이 8톤이에요.